구약 성경 레위기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레위기서를 우리가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거룩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의 삶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인도해 가실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서의 주제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거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룩. 레위기서에 보면 130번 이상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장에서 17장까지고 그 다음은 18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앞에 부분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래서 1장에서 17장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to be, 우리의 존재의 문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8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다룸. 그래서 그 얘기는 to do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o be와 to do의 문제를 가지고 레위기를 거룩으로 풀었습니다. 제가 이 레위기 설교를 하려고 설교를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하신 부분을 좀 찾아봤더니 유명한 분일수록 설교를 더 안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해서 은혜 받을 일보다는 은혜 못 받을 가능성이 더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성도들도 참 읽기가 어렵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도 어려운, 그래서 잘 건드려지지 않는, 쿵짝이 맞는 그런 성경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서가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들으려고 하면 모세오경을 들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 근데 그 모세오경의 가장 센터에 가장 중요한 의미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구약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어떻게 푸느냐, 복음으로 잘 이해하냐에 따라서 구약의 전체가 열리느냐 닫히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은 레위기서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레위기서에는 수많은 율례와 법규 그리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난제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참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하나하나 좀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또 은혜의 도전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같이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 제일 힘든 부분이 사실은 1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법입니다. 그게 보면 다섯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것을 1장에서 7장까지 쭉 얘기하는데 그 많은 제사법을 읽다 보면 글에 그냥 오리무중에 빠져가지고 이게 뭘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1장에서 7장까지 제사를 딱 하나로 요약하라면 무슨 말이냐. 번제를 샘플로 들다면 번제를 드릴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 방식이 뭐냐면 자신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해야 된다는, 레위기서는 그걸 가장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에 드릴 짐승을 끌어오고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안수도 자기가 합니다. 손수 짐승을 잡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다 씻고 번제단까지 스스로 올리는 데까지 본인이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태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와이프의 치마자락을 잡고 천국을 같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느냐인 거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를 돕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보기도로 같이 도와주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줍니다. 예배란 뭐냐? 예배는 자기 실천입니다. 자기 실천. 예배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에게 나를 바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터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레위기서가 수많은 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에 가면 그 베네딕트 그 수도사들에게 매일같이 명령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일 손 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손 쓰는 일. 손을 쉬지 말아라. 손으로 무언가 쓰고 손으로 하다 보면 내 머리가 움직이고 내 머리가 계속 발달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은 머리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쓰고 우리가 머리가 움직이는 것이 손 재주로, 솜씨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손이 놀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면 뭘 시킵니까? 자꾸 뭐를 만지게 하고 장난감도 주고 자꾸 아이들의 손에 만지게 해야 애가 지능이 발달해 가는 거지, 가만히 내버려 두고 못 만지게 하면 아이는 점점 도태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딸 그 옛날 그 어릴 때 비디오 찍은 것을 뭐 DVD로 바꿔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한 걸 기념으로 잠깐 봤더니 그냥 저희 와이프는 계속해서 애한테 노래를 시킨 거예요. 노래하기 싫다는 걸 계속 시켜서 하루 24시간 노래만 시켜요. 그래서 그런지 매일 지르더라고요. 나중에 열받아서 지르더라고요. 그렇게라도 계속 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야만 아이의 지능이 발전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눈먼 자의 눈을 만져주시고 손 마른 자의 손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만져주기를 바라서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하나의 하나이를 다 터치해 주십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된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터치하시면서 일어나라, 우리가 이제 같이 가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시편 115편 7절에 보면 우상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은 만지지도 못하고 호흡하지도 못하고 그를 통해서 무슨 소리를 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손으로 만지시고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고 우리와 같이 호흡하시면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기쁨 가운데도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손을 대면 될수록 손때를 타고 그리고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지면 만질수록 거룩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느냐? 가까이 오는 사람. 하나님을 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가까이 오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결국 거룩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보다 더 가까이 경험하려고 애쓰는 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 그러면 목소리가 아주 홀리하든지 아니면 배가 나와서 중심이 딱 잡혔든지
아니면 뭐 어떤 예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 근엄해 보이든지 그러면 홀리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홀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터치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만지기를 조심해야 되고 가까이 하기를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엘리베이터에 전부 이렇게 글이 적혀 있습니다. 붙여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대지 마시오, 만지지 마시오. 그런데 어떤 애가 거기다 장난기가 발동해서 글자를 몇 개 집어넣습니다. 남자에게 기대지 마시오, 여자를 만지지 마시오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이 세상에는 만지면 안 되고 건드리면 안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신생아를 낳으면요 아이를 계속해서 안아줘야 된답니다. 자꾸 만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병원은요 간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를 안아줍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안아주고 만져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가만히 보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나이가 가까이 오려고 애를 쓰는 상황,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계속해서 가까이 오는 자를 내가 만지고 만지겠다는 그런 자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무척이나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언제 임했느냐,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다가 그만 그 불을 하나님의 불로 맞아 죽고 난 뒤에 적힌 글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아들들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아론의 두 아들이 그만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회자가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왜 그런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은퇴하는 그날 예배 드리고 딱 축도 끝나고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 집사람이 자주 그럽니다. 그건 너무 짧은 것 같지 않냐고. 근데 그런 기도가 나와요. 자, 그런데 그런 죽음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일시에 잃은 아주 불행하고 부끄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죽임을 당했는가? 여러분 제단에는 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단에 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아무 불이나 갖다 붙이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1장에서 7장까지 제사에 관한 법을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초이스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게 하시다가 두 아들이 죽고 난 뒤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거룩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사는 게 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경외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풀어줬습니다. 경외가 어떤 뜻입니까? 경외. 물어봐야 대답은 없겠지만 경외의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가 아빠한테 야단을 맞고 나면 아빠가 무서워요. 무서운데도 사랑하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고 아빠에게 또 가까이 옵니다.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오는 것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을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을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 다른 불이 뭘까요? 앞에는 가스불이고 뒤에는 라이터불입니까? 그런 불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불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9장의 24절을 봐야 됩니다. 24절. 여러분 9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이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아론이 자기와 자기 아들들에 대한 속죄제를 드리고 온 백성의 속죄제를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놀라고 떨며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죠. 그것이 바로 9장 24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지금 임해 있는 겁니다. 그 불에서 불을 붙여서 곳곳에 불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오가 다른 불을, 인위적인 불을 만들어서 신문을 태워서 불을 붙였는지 아니면 휘발유로 붙인 것인지 예를 들면 어떻게 했었는지 불을 만들어서 딴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임해서 불로 바싹 그들을 태웠다는 건 새까맣게 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송아지 각을 떠놓고 물을 도랑과 나무에 붓고서는 하나님, 저 죽어있는 바알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서 완전히 태웠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불,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120명의 성도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그때 제자들의 혀가 갈라지고 방언이 터지고 눈이 열려서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모두가 마음이 오픈이 되어서 니도 나도 없이 다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불입니다. 불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속에 갇혔던 것, 묶였던 것, 연약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뜨거운 불이 우리 가슴 가득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불이 임하면 모든 이기적이고 연약하고 못된 교만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의 불만 임해야 된다. 근데 나답과 아비오가 오늘 이 시간에 다른 불로 들이다가 날벼락을 맞은 날벼락.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답과 아비오가 드렸던 그 인위적인 불, 그 불의 의미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하다가 나답과 아비오의 그 불, 다른 불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선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다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상식선이 있습니다. 그 상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은혜 근처에서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 주변만 빙빙 돌다가 끝나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말씀 9절도 한번 보십시오. 9절.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근거로 유추해 보면 나답과 아비오가 단지 다른 불만 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가끔씩 한잔 되어서 해롱해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즐거울 때 먹는 것이고 독주는 괴로울 때 먹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내가 즐겁든지 슬프든지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으라. 우리가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술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함 받아야 된다. 나답과 아비우가 해롱해롱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 하나님 앞에 불을 받은, 엄청난 저주의 불을 받았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좋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막막할 때도 있고 너무너무 이것이 내가 정말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자를 내가 재물과 영광과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선지자의 생도의 와이프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다짜고짜 하소연함. 선지자님, 우리 남편이 신학생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자 되려고 공부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평생 공부만 하다가 빚더미만 앉아서 우리 두 자식이 나무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하려면? 내가 내 남편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목회자 되려고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하는 게 영광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땅에 남은 저와 우리 자식이 종으로 팔려간다는 이런 모습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 생도의 와이프가 와서 막 엘리사에게 따져. 엘리사가 민망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 그때 엘리사가 참 놀라운 사실은요, 돈을 주지 않습니다. 생도들의 돈을 십시일반을 거둬서 돈을 준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모른 척 한 것도 아닙니다. 엘리사가 오히려 이렇게 그 여인에게, 사모님에게 질문합니다. 네 집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난센스입니다. 난센스. 네 집에 뭐가 없느냐라고 물어야죠. 이 집은 가난한 집인데. 그런데 묻기를 네 집에 뭐가 있느냐? 사모님이 대답을 합니다.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기름 한 그릇만 있겠습니까? 그에 보면 밥그릇도 있고 간장종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마인드, 폐쇄적인 마인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슴이 닫혀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 못하겠다는. 그때 엘리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릇을 빌려라. 동네로 나가서 빌릴 수 있을 만큼 네가 그릇을 빌려라.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이 빌릴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기름. 기름은 자기 집에 기름을 써야 돼. 기름은 자기 기름을 써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힘들더라도 마음이 오픈되어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빌려온 그릇으로 문을 닫고 그게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인이 열받아가지고 기름 그릇 빌리다가 어떤 나쁜 소리도 듣고 그래서 에이 나 이 짓 안 해 나 치울래. 그러면 이 여인은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집에 와서 자기 집에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즐거울 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경험한 지가 혹시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문제는 그릇이 아니고, 문제는 돈이 아니고, 우리의 기름입니다. 기름. 내 마음의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사는 게 구차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폐쇄적인 마음입니다. 난 못 믿겠다. 왜 내게는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답답한 부정적인 마인드가 우리의 마음을 막아버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여주겠다. 너의 가진 그것으로 마음을 열면 내가 너를 축복하여 주리라. 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율법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복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 율법은 이런 겁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드리다가 맞아 죽었다. 나는 다른 불 드리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게 율법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방법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울 때든지 괴로울 때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음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로 나가는 거룩의 삶의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해져 갑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절대적인 순종.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십시오.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아론이 잠잠하니 표현입니다. 자식들이 예배당에서 죽었습니다. 여자가 이 사실을 알면 기절하거나 실성할 일.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애들이 미숙해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한번 봐주기라도 하지 어떻게 둘을 다 데려가십니까? 나 이런 짓 못하겠습니다. 난 목회 때려치울 겁니다. 나는 평신도로 돌아갈 겁니다. 나 이거 싫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상황. 내가 명색이 제사장인데 제사장 아들 둘이가 다른 물들이다가 죽었다면 그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모세가 지금 형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뭐냐면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형님을 위로하신답니다. 이렇게 말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3절 말이 이런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 두 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저주받은 거야. 아 지금 위로는 못하고 옆에 와가지고 불난 집에 불 붙이고 있는 얼마나 열받는 상황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론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론이 잠잠하니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왜 잠잠했을까? 왜 잠잠했을까? 자식이 죽은 마당에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론이 잠잠해. 여러분 사실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마음은 막 미워질 것 같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데 아론은 잠잠했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저에게도 도전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일이 지금 내 마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못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지금 아론은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잠잠했던 이유를 하나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 아빠가 잘못해서 네가 벌을 받았구나. 어쨌든 간 아론은 끝까지 잠잠함.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더 비참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아무리 슬퍼도 옷을 찢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지금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식 둘이 죽었고 자기 형님 동생이 죽었는데 근데 슬픈 표정 하지 말아라. 대신에 백성들이 대신 너희들을 위로해 줄 것이다. 슬퍼해 줄 것이다. 야 제사장 해먹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슬프다고 끝까지 망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슬픔을 인내하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변해가더라. 여러분 여기 가까운 교회에 미국에 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Harvest Church, 그렉 로리 목사님. 2년 전인가 자기 큰아들이 운전하다가 91번 프리웨이에서 차가 뒤집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주일날 강단에 섰습니다. 저 같으면 바로 한 달 휴가 내고 그냥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방황하고 돌아다녔을 텐데 바로 강단에 섰습니다. 온 성도들이요 목사님이 서니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슬픔 가운데도 이런 멘트를 던졌습니다. 이제 매주일마다 저한테 서서 기립박수 쳐주실 겁니까? 그게 웃을 상황이 아니죠.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그리고 첫 번째 그 목사님의 멘트가 뭐냐면 제 생각에 제가 며칠을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그 고통 속에서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여러분과 교회 말고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한 우리의 믿음은 칭찬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목회를 이끄는 목사로서 나는 수많은 성도들이 죽는 것도 보고 성도들의 자녀들이 죽었을 때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는데 막상 내 자식이 죽으니까 그것은 별개더라는 겁니다. 내가 위로한 게 위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리고 설교 가운데 만약에 제가 가진 그 어떤 것을 주어서라도 제 아들을 다시 돌아오게만 할 수 있다면 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합니다. 저희 부자지간은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가 아니라 매일같이 사랑하고 얘기를 나누고 교제하는 친한 사이였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정상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특권을 허락하신다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지금 그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즘 목사님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 어떠십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 대답을 하루 단위로 할 수가 없고 그 순간이 어떠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서 이 고통을 견디는 비결은 하루하루를 참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을 참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반드시 먼저 간 그 아이를 제가 볼 것이라는 소망이 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교인들을 향하여 마지막 복음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제 아들도 어렸는데 죽었지만 제 아들은 천국을 준비하면서 갔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조금 이따가 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따가가 아니라 지금 빨리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언젠가 우리가 웨이크업 콜 할 때 우리가 예스 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자식이 죽었어요. 며칠 전에. 근데 그 자식을 얘기하며 복음을 교인들에게 도전했는데 얼마나 처참한 한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론이 그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식 둘을 날벼락 맞아서 죽음으로 먼저 보내고 백성들이 뒤에서 얼마나 수군거렸습니까? 저렇게 해서 계속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거예요. 정말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수십 번이 들어도 나는 이 길을 갈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뭐냐면 네가 슬퍼하지 말고 내 백성들이 너를 위로해 줄 것이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아론과 남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 입을 다물고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히려 백성들이 그들을 위로해 주고 슬퍼해 주고 그 속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실성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슬퍼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린 욥의 순종을 보고서 배워야 됩니다. 욥이 축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그 모습도 귀하지만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고 징계받을 때 묵묵히 순종하는 삶, 그게 진짜 사랑이 있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만져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거룩하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게 한 발 한 발 이 거룩을 배워가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혈루증이라는 것은 나병만큼이나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아주 부정한 병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이 들면 가족들과 격리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2년 동안 의사들한테 줄 돈 다 줘가면서 자기 병을 고치려고 했던, 가난해졌습니다. 다 털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가족들과 격리되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혼자 되는 겁니다. 혼자 되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이 여인이 마음에 이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내 마음에 한 소망, 내가 내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예수님만 만질 수 있다면 내 병은 나을 것이다.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나는 나올 것이다. 그 여인이 정말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모든 병이 나았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여인의 이름이 베로이카라고 합니다. 베로이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의하면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냐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신문을 받을 때 끝까지 변호한 여자가 베로이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갈보리로 가실 때 십자가를 지시고 몇 번이나 넘어지는데 넘어질 때마다 땀방울과 핏방울을 손수 닦아줬던 손수건으로 닦아줬던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으로 예수님을 싸서 장사 지낸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베로이카라는 것이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누구도 예수님 편이 아닐 때 예수님 편이 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이 그런 힘을, 그런 파워를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만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이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질 수 없는 예수님은 구원을 주실 수 없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를 만지는 분이 되셔야 된다. 예수님은 만질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실패 가운데 있을 때도, 부끄러움 가운데도, 낙심 가운데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만 있다면 그 속에 경건의 힘, 거룩의 힘, 기적의 힘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져야 돼. 주님을 가까이 가야 돼.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십자가의 프리즘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능력, 거기에 순종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거룩함과 순결함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거룩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프리즘으로 어떤 문제도 십자가 안에서 다시 해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기적으로, 새로움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